자, 강영훈 대표가 뜨거워질 테마로 꼽은 곳은 바로 인터넷 관련 종목들입니다. 어제는 카카오가 실적 발표했고 오늘은 네이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주가는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이 기회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을 사야 되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동향을 보면은 이제 인터넷 대표주는 딱 두 종목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인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제 기술주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애플을 굉장히 좋아해서 뭐 얼마 전에 한번 테스트용으로 해서 한 줄 한번 사봤거든요. 네. 애플을 샀는데 한 8%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뭐 좀 몸소 좀 체험이 느껴지더라고요. 기술주가 올라가는구나. 네. 그렇다면은 역대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해서 좀 며칠을 지켜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페이스죠. 메타, 네. 예, 페이스북이죠. 이런 종목들 올라가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의 카카오와 네이버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역시 반응을 하고 있고요. 제가 차트 간단하게 한번 열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볼까요? 흐름까지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딱 두 종목만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자, 네이버입니다.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조금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추세 전환 안 됐어요. 그죠? 안 됐습니다. 일봉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요거는 그죠? 빠지고 조금 정고점을 좀 이렇게 뚫고 가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이평선에 올라서는 모습이거든요. 네이버는 단기적으로 흐름을 잡는 모습이다. 오늘은 빠지지만은 그런 네.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도 모양이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주봉상으로 중기적으로 보면은 구분이 잘 안 돼요. 하지만 일간상으로 보면은 한번 1차적으로 한번 살 때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과 그리고 또 전체적인 기술주의 어떤 상승, 성장주의 상승 이런 성장주가 주목받는 시장이 이런 분위기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터넷 대표주는 반드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네이버 카카오가 실적도 일단은 선방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평가가 되고 있고 어제 뭐 카카오가 불을 뿜었지만 오늘은 네이버가 실적 발표하고 일단은 약간 차익 실은 매물이 나오고 있긴 네. 하지만 네네.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땐 나쁘지 않다라는 네네. 그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희대의 고민, 가장 큰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입니다. 네. 네이버냐 카카오냐 어떤 걸 선택하실 겁니까, 대표님? 저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요? 예, 예.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오늘 간단하게 봐도 네이버는 빠지고 카카오 올라오니까 네. 마음이 글로 또 가는 거고 지금 이제 차트적인 흐름 이런 걸 좀 보거나 수급적인 현상을 좀 봤을 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급이 엄청 좋아요. 화면 감독님 조금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 시청자님들 보시면 이렇게 기관이 딱딱딱 들어온 게 확인되죠. 네. 기관들이 지금 기관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가 동시에 들어왔는데 오늘은 기관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81,900원이잖아요. 요 가격이요. 20일간의 공매도 추정가를 돌파한 가격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상방의 에너지가 강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공매도가 집중된 매물대를 주가 상향 돌파를 하고 있는 초기 시점이기 때문에 카카오 전혀 부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실적 좋았잖아요. 그죠? 실적 좋았고 카카오의 재무적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한 41% 정도 할인돼 있어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최근 시장에서 애널리스트 조사 분석자의 목표가 3개월 평균 내가지고 네. 어느 정도 업사이즈가 남아 있느냐 이런 걸 봤을 때는 한 36.5%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 11만 천 원 정도까지 36.5% 정도 상승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카카오 같은 경우 최근에 또 이 상황을 보면은 이커머스 이런 부분들은 역성장했어요. 좀 별로예요. 하지만은 톡 광고 이런 부분들 네. 성장을 하고 비즈보드 톡 채널 선순환 효과 구조적인 성장 중 이런 내용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모빌리티 택시 대리 주차 카카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제도적인 규제도 많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도 다 반영이 됐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엔데믹의 끝자락에서 카카오 네이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목표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11만 1000원 잡고요. 업사이드 36% 남아있고 지금 얼마입니까? 8만 1900원이에요. 8만 1900원. 제가 아까 그 공매도 추정가 초과했기 때문에 상방 에너지 강하다고 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손절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8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계실 텐데 곽여운 대표는 카카오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목표 가격 11만 1000원대까지 일단은 상방의 방향이 좀 뚫려있다. 힘이 응집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시장 앞으로의 카카오의 흐름 한번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테마인 이슈, 곽여운 대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